사건은 짧지만 몹시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는 사건이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이오밍에 살던 린 르네프 씨의 실종 신고가 1990년 12월 9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라본브 씨가 실종 신고를 넣었는데 캐스퍼 비벌리 지역에 있는 식료품점에 간 것을 마지막으로 아내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 날에 아내의 차량인 1985년형 포드 픽업 트럭을 발견했고 식료품점을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살펴본 현장은 차량의 운전석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구매한 식료품은 뒷좌석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열쇠는 차량 근처 바닥에서 발견됩니다. 차량 안에서 구매 영수증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결과 12월 8일 오후 5시 30분에 식료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편 데이비드에게 물었죠. 아내가 식료품을 사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늦게 신고했느냐고요. 데이비드는 내가 바람핀 것 때문에 아내가 떠난 줄 알았죠 뭐. 라며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고 생각했기에 실종 신고를 빨리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내린이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같이 살자고 말이죠.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데이비드의 픽업 트럭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체의 여러 곳에서 혈흔 자국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루미널 테스트를 진행했고 조수석 쪽에서 많은 양의 혈흔이 있었을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또 데이비드의 집에서 혈흔이 묻은 보드카병도 발견합니다. 린의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모두 린이 어린 딸을 두고 이런 식으로 사라질 리 없으며 어떤 이는 분명 이 일에 데이비드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린 딸은 린의 부모님이 양육권을 얻어내 직접 양육하게 됩니다. 1999년 린은 법적으로 사망 신고가 내려졌습니다. 2006년 7월 31일 데이비드를 아내 린의 실종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데이비드는 억울하다고 반발했죠. 나는 무죄며 경찰이 자신의 적법 절차 권리를 위반했다며 기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DNA 검사 결과 픽업 트럭과 술병에서 발견된 혈흔이 아내 린의 것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린을 해한 뒤 냉동고에 보관했다. 감방 동료에겐 아내를 때리고 총을 사용했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했다는 증언과 주방위군에서 데이비드와 함께 복무했던 사람은 데이비드가 린이 실종될 때쯤 가방 두 개를 포함해서 여러 물건들을 챙겨갔다고 증언합니다. 자녀 미스티에 상담을 했던 아동정신과 의사도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데 미스티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밝힙니다. 엄마 린의 실종으로 인한 것인데 미스티가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의사에게 여러 번 전달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로서 말입니다. 18살이 된 딸이 재판에서 증언을 위해 나왔지만 당시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10일간 이어졌고 데이비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만 2007년 3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2010년 그는 항소를 하며 범인은 내 형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며 법원이 형제가 관련 있는 증거를 배제시킨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데이비드의 형제는 당시 와이오밍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그렇게 45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화나는 것이 딸 미스티가 정말 목격했다는 가정하에 데이비드가 조금의 배려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라면 조금의 정이라도 있었더라면 딸이 있는 집에서 이러지 않았겠죠. 미스티가 모든 것을 잊었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린 역시 원하지 않았겠죠.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니까요. 아버지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린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발견되어 언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21세의 레이첼 시아니는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의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에 그 외국 영화 보면 나오는 어른들의 클럽 있죠.
옷을 많이 입지 않고 춤을 춰주고 하는 그런 클럽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레이첼은 학비를 벌려야 하는 거다. 잠깐이다 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꼭 학교를 졸업해 사람들을 돕겠다 다짐했죠. 2000년 4월 1일 ATV를 타고 가던 사람이 저기에서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있던 곳은 뉴저지주 벌링턴 타운십의 다리 아래였는데 그가 목격한 것은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 흰색 스웨터에 청바지, 깨끗한 양말, 나비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옆구리엔 혈흔이 묻어 있었고 손톱 두 개가 부러져 있었죠. 부검 결과 둔기 외상으로 나왔고 다리 위에 있었을 때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위에서 흰색 섬유와 혈흔이 벽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고 양말이 깨끗한 것을 보곤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모습을 언론에 알렸고 레이첼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신원을 알려줍니다.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그녀가 일하던 클럽의 댄서들에게 질문을 했고 요리사가 그녀에게 반해 정말 엄청나게 좋아했으며 그 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파악됩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탐문하던 중 레이첼의 친구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레이첼의 마지막 날 그녀와 클럽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남자가 클럽에 돌아와 문을 막 두드리는 것을 봤고 클럽 매니저가 이 남자는 존 잭 데노파라는 사람으로 클럽 단골이니 안심하라 알렸다고 말했던 것을 전했죠. 존 잭 데노파는 유부남으로 화요일마다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댄서가 레이첼이었고 그는 종종 돈을 내고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레이첼도 그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죠. 그저 외로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날 술에 취한 잭을 레이첼이 옆에 있는 모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모텔의 223호에 체크인을 합니다. 이 모텔은 종종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묻고 가곤 했답니다. 모텔 직원에 따르면 그녀가 들어간 것은 보았으나 나오는 것은 못 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와 신문을 진행했고 존은 3월 29일 새벽에 레이첼을 마지막으로 보았으며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모텔의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4일이나 지난 뒤라 여러 번 청소가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샤워실에서 조금의 흰색 섬유와 아주 적은 혈흔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흰색 섬유는 레이첼의 스웨터와 일치하지 않았고 혈흔은 너무 소량이라 DNA를 검출하기 어려웠죠.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요금소의 CCTV에 그의 차량인 1996년식 빨간색 다치 트럭에 찍혀있을 것이라고 직감했고 그렇게 CCTV를 확인하는데 역시 경찰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3시 12분경 빨간색 트럭이 요금소를 통과하는데 트럭의 진칸에 무언가 실려있는 것이 찍혀있었죠.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5분 뒤 트럭은 다시 모텔로 향하는 길을 달렸습니다. 아쉽게도 번호판은 판별이 불가했지만 충분히 그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트럭을 수색합니다. 트럭은 대부분 깨끗했지만 뒤쪽 진칸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DNA 테스트 결과 레이첼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말고도 그가 묵었던 223호실 아래 인도에서도 발견합니다. 그 방 아래에 머물렀던 사람을 찾아 인터뷰도 진행하는데 그는 새벽에 뭔가 쾅 하는 큰 소리를 들었지만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셀에 들어가자 그가 추궁거렸고 그녀가 거절하자 잭이 레이첼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숨을 거뒀다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창문으로 레이첼을 버린 거죠. 그리고 그녀를 트럭에 실어 다리로 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02년 11월 존 잭 데노파는 1급 살인죄로 유죄를 받고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은 무죄라 주장하고 나는 모른다
내 차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버린 짓일 것이다 라며 우겼죠. 그는 아주 많은 항소를 제기했고 2005년에 레이첼이 사망한 곳의 영토 관할권 문제로 유죄 판결이 뒤집힐 뻔했으나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기각하며 그대로 형량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 해도 형량을 다 살고 나면 결국 그는 풀려나겠죠. 말도 안 되는 욕심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구만리 같던 사람의 목숨과 꿈을 앗아가곤 본인은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 레이첼이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아내의 개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남편이 클럽에 갈 때 태워주고는 했답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를 그곳에 데려다 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레이첼. 그녀가 모든 것을 잊고 부디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